TV. 네, 여러분들은 EULCS 롤드컵 선발전 2일차 경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G2 스포츠와 스플라이스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1세트 선취점은 스플라이스가 챙겨갔습니다. 일단 1세트 스플라이스의 조합은 정석적인 이유메타의 조합이었고, 반면 상대하는 G2의 조합은 정석적인 이유메타에서 약간 변형을 한, 탑은 좀 더 공격적인 탱커, 그리고 미드는 원거리딜러를 제공하면서 투원딜 조합을 가져간 그런 조합의 대결이었어요. 근데 그 조합 간의 대결에서 바론을 빠르게 가져간 스플라이스가 이후에 천천히 운영적 주도권을 잡으면서 경기를 굴려나간 끝에 쉽게 마무리 지었죠. 맞습니다. 그냥 중반 이후의 싸움에서는 스플라이스의 승리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변수가 없었습니다. 네. 딱 한 번 제대로 자야를 잡아낼 법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자야가 잘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빨려 들어간 G2가 한타를 패배하게 되었고, 그 뒤에는 힘 한 번 쓰지 못했어요. 잘 큰 마오카이와 잘 큰 스카너, 투원딜로 뚫어내기에는 장갑이 너무 두꺼웠죠. 맞습니다. 그냥 가구기를 돌갑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체력량으로 비벼버리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1세트는 패배를 했는데 이제 2세트입니다. 여기서 G2 반드시 달라진 조합,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내면서 1대1로 맞춰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도 패배하게 된다면 3대0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전제는 네. 멘탈 싸움이다, 이런 얘기 늘상 해주셨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1세트를 이렇게 패배하게 되고 2세트도 만약 무기력하게 패배하게 되면 결국 3세트에서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맨날 하던 내가 자신 있는 거 할게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고, 예. 자신 있는 거 하면 당연하게도 조합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지는 그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 있는 걸 하게 되면 스플라이스는 늘상 보아오던 G2의 조합 당연히 카운터 치는 걸 준비해 왔을 것이고 3대0 그림이 나와버리는 건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2세트인데요.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될지 지금 밴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확인하시죠. 자, 왼쪽이 G2, 오른쪽이 스플라이스입니다. 자, G2에서는 브라운 카이사, 모르가나, 그리고 스플라이스는 스웨인의 라이즈. 근데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쵸. 라칸 베네즈네요. 아... 이러니 저러니도 와디데의 라칸 성가셨다 인정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양코스 스카너 잘하죠? 뺏어오나요? 그런 건가요? 락이 납니다. 그 다음에 썰스가 어떤 정글을 가져가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명인 서크스라면, 스플라이스라면 저 스카노에 대해서도 카드가 있을 거거든요. 이번엔 서스가 자크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스플라이스가 이긴다면 그 G2 양코스의 데미지는 두 배로 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중요한 경기에서는 멘탈 관리 잘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크 가져갈 만하죠. 멘탈의 타격을 줄만해요. 네. 그리고 서스도 자크 장인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과연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G2는 탑켄치도 와디드의 또 시그니처 픽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와디드의 최근 경기의 픽들을 살펴보면 예. 탑켄치, 브라움, 라칸, 모르가나 끝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셋이 밴되어 있으니 탑켄치밖에 남은 선택지가 없죠. 그렇네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스플라이스. 자, 상대는 정글, 원딜, 서포트로 마무리했거든요. 스플라이스 서포트 보여주나요? 아까는 알리스타였습니다. 이번에도 알리스타를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머지 챔피언들 사이온 같은 탱커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자, 사이온으로 락인이 됐고요. 아까는 마오카이를 가져가면서 좀 단단한 조합 완성시켰다면 이번엔 사이온을 가져가면서 또 비슷한 스타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라인전 단계에서 수월하게 버틸 수 있는 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마오카이 먼저 가져갔다가 또 우르곡 같은 챔피언에게 카운터 당한다면 괴로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저 스플라이스에서는 르블랑벤, 이어지는 G2입니다. 자, 니스키의 미드인가요? 카싱의 서포터인가요? 자, 고민하고 있는데요. 알리스타 벤, 역시 바텀. 네, 스플라이스의 핵심인 바텀 쪽을 좀 억제해주고 있어요. 자, 알리스타가 굉장히 무난한 픽이기 때문에 일단 막아주었고, 이렇게 되면 카싱이 가져갈 수 있는 서포터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돼요. 네. 일단 고민을 좀 해보면
이미 300, 라칸 400, 탐켄치 픽 500까지 봤을 때 뭐가 남았죠? 물론 카싱의 질리언도 있습니다만 일단 다른 챔피언들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서 스플라이스는 이렐리아 벤 미드 쪽으로 벨카를 두 개를 썼고 파이크까지 잘랐습니다. 뒤통 그러면 진짜 뭐가 남았는지를 확인해야겠는데요. 네. 진짜 아까 얘기해주신 질리언밖에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데 잔나, 오랜만에 잔나, 소라카, 소나, 질리언이네요. 예.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서포터잖아요. 아, 그럼요. 뭐 언제나 와 포츠. 그런데 아칼리가 살아 있었군요. 과감하게 아칼리가 잡았습니다. 왜? 그런데 지금 갈리오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가져갈 수 있는 슬라이스가 되는 거고요. 일단 너무 극단적인 조합 가져왔죠, 지수. 왜? 라인전 단계에서 탑과 미드를 강하게 압박하고 바텀의 진과 탐켄치를 활용해서 맵을 넓게 쓰면서 1-3-1 운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겠다예요. 그렇다면 스플라이스가 여기서 미드를 무엇을 가져가느냐인데 네. 어떻게 봐도 갈리오가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위아래로 언제든지 지원을 갈 수 있어서 1-3-1 운영을 방해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아칼리 상대로 라인전도 굉장히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챔피언이죠. 자, 역시 가져갑니다 갈리오. 자, 이번에는 스타일에 약간 변화를 준 G2인데 저걸 이용해서 반드시 스플라이스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스플라이스는 그거를 보고 또 맞춰서 조합을 만들어냈어요. 일단 이렇게 되면 1-3-1의 G2냐 아니면 5-5 정면 안타의 스플라이스냐의 대결인데 예. G2가 1-3-1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스플라이스가 강하게 미드를 압박해서 뚫어낸다면 이 경기 스플라이스가 수월하게 가져갈 것이고 만약 G2가 그 타이밍 전에 1-3-1 운영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스플라이스를 쥐고 흔든다면 G2가 유리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주 간단하게 주도권을 어디가 먼저 잡고 경기를 끌고 나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자, G2와 스플라이스의 두 번째 세트 밴픽이 끝났고 잠시 후에 인게임 들어갈 겁니다. 아까 1세트가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더 중요해진 두 번째 세트예요. 양팀 조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G2, 아트록스, 스카너, 아칼리, 친, 탐켄치고요. 상대하는 스플라이스, 사이언, 자크, 갈리오, 자야, 질리언입니다. 일단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아트록스가 푸시하고 아칼리가 적당히 라인전 반반 유지해주면서 얼마나 정글러가 잘 뛰어다니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네. G2 입장에서는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초반에 별다른 피해 안 입고 중반에 미드 모이는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되고요. 어려운 인터뷰네요. I'm joined by Duke. Now Duke, I look at the G2 draft and I see a lot of power there. Aatrox, Skarner, Akali. How are you going to be able to deal with that with your draft? They look for early game prior on solo lanes, but they also have a lot of burst, assassination power, and we counter this with like tanking beefy frontline, a lot of ways to control the Skarner through the Zilean, the Galio, and just a big DPS scaling on the bot lane. I think an Akali snowballs really hard on see them winning. So the only way they win is if that Akali snowballs away from you guys? Yeah, which should be hard against Galio, but anything is possible with this champion. And with perks as well. Good luck in the game, guys. Back to you. 그렇군요. 그렇군요. 결국 아칼리와 아트록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뭐 갈리오 상대로 어떻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네. 뭐 충분히 갈리오로 뭐 상대할 수 있다. 뭐 그리고 뭐 갈리오를 활용한 뭐 플레이를 통해서 뭐 다른 라인에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스카너를 상대한 데도 갈리오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뭐 일단 경기에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일단 6레벨 이후의 그림만 생각을 해보자면 뭐 스카너가 당기는데 그 위에 뭐 갈리오 깔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뭐 덮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의도대로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러니 저러니 또 결국 이번 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미드 정글이라는 거죠. 미드 탑 정글. 예. 자, 거기서 G2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도권 잡으면서 경기를 끌고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주도권 못 잡고 그냥 한타 페이지 넘어간다? 이거 G2 물음표 찍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잠시 사운드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고 있는 피드에 약간이지만 렉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건 스카너를 플레이하는 양코즈 선수의 모습. 지금 당장은 뭐 딱히 플레이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닌데 네. 일단은 아까 세트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아까 전 세트에서는
스카너를 플레이했던 썰스가 바위에 두 개 다 챙겼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동선을 반대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당한 만큼 또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바텀 쪽에 이제 카싱 선수의 질리언. 오랜만에 보는 카싱의 질리언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만큼 나머지 챔피언들을 자주 활용했던 카싱이었는데 예. 카싱이 이번에 질리언을 꺼낸 건 어쩔 수 없기도 했었죠. 그렇죠. 워낙 밴이 많이 됐고 쓸 수 있는 챔피언이 얼마 없었잖아요 지금. 아 그리고 양코스 카운터 정글 굉장히 세게 들어가는데요. 예. 이게 한창 때 이른바 작년에 봤던 그런 양코스의 플레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글러가 3레벨 대 3레벨이고 일단 카싱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하죠. 네 그리고 니스키까지 지금 들어와서 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우 살짝 스턴 걸렸고 이렇게 시간만 오래 끌어줘도 일단은 갈리오가 조금씩 손해보고 있어요. 그만큼 왔다가 간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와드로 위치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G2와 모르고 있는 스플라이스. 자 와디도 왔죠? 삼켜버리고 아 잘 괴롭히는데요? 아우 화나는데요? 야 기가 막힙니다. 예 자크 말리기 들어가고 있죠? 안 끝났나요? 여기까지네요. 이게 3절까지 가나 싶었습니다만 2절까지만 딱 하고 빠집니다. 자 그리고 질리언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최근엔 이제 서포터가 아니라 미드 쪽으로 자주 좀 활용이 됐었잖아요. 뭐 NA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서포터로 힘을 못 내냐 그런 챔피언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힘을 낼 수 있죠. 네. 예. 바텀 쪽에는 야난과 와디드가 좀 더 주도적으로 라인을 밀어넣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조합이 G2가 가장 잘 다루는 조합이긴 해요. 가장 자신있어 하는 조합이고요. 예. 그리고 옆쪽에는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죠. 질리언 카싱의 승률 4승 1패 승률이 무려 80% 엄청나죠? 굉장한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NA에서도 질리언이 유행을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익숙한 수치죠. 뭐 그렇긴 합니다. 거기서 이제 보이던 질리언의 플레이는 뭐 미드로 주로 가면서 강력한 폭탄, 뭐 라인 클리어, 궁극기를 이용한 변수였다면 이거를 다이브 노려보나요? 근데 니스키가 좀 뒤로 빠지고 있고 네, 아주 불가능하진 않아요. 아칼리가 이런저런 어그로 핑퐁 잘하고 점화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데미지를 어떻게 꾸겨 넣는다면 잡을 수 있는 체력이긴 했습니다만 니스키가 눈치가 빨랐네. 그리고 잡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라인에서는 조금이지만 손해가 발생하게 했어요. 그렇죠. 니스키와 퍽지의 시스 차이가 벌써 어느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예. 자 조금씩이지만 좀 의미가 있는 미드 견제를 계속 해주고 있는 G2 e스포츠예요. 서로 위치 확인. 4레벨과 4레벨의 정글러. 정글러가 지금 대놓고 왔죠? 예. 그러니까 당하지 않는 퍽지입니다. 도발.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스펠 사용할 이유가 없고요. 오도 함대 도듯이 빠르게 일단 잘 도망갔네요. 네. 일단 잡아내는 것까지는. 이거 그래도 끌려가면 아슬아슬하게. 당겨졌으면 최소 전멸이었거든요. 일단 스플라이스 입장에서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갔죠. 네. 자 아래쪽에서는 석스 선수가 자연스럽게 정글링을 돌아주고 있고요. 일단 카시 선수의 질리언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근데 또 미드? 제가 얘기를 못하게 자꾸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죠. 예? 아까 전에는 G2가 먼저 노렸는데 이번엔 스플라이스예요. 자 그리고 여긴 3명이거든요. 도발 들어가면 에어본 안 떴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인가요? 지금? 애매하죠. 결국 요 정도. 그리고 바텀에서도 오랫동안 좀 자리를 비우고 있던 카싱이 체크가 됐을 거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 있는 퍽지였죠. 옆에 양코스까지 적정글 안쪽으로 들어와서 또 시야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플라이스의 질리언 픽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질리언이 뭐 데미지를 넣고 부활을 시키고 이런 거를 활용해서 재미를 봤다기보다는 스플라이스가 승리하는 그림에서는 걸어주는 버프로 코베 선수가 폭발적인 딜을 넣어주면서 재미를 봤었거든요. 그렇죠. 이속 버프를 활용한 원거리 딜러의 카이팅으로 재미를 쏠쏠히 봤었죠. 예. 지금 챔피언이 자야이다 보니까 사거리를 활용한 그런 플레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석스 굉장히 주도적으로 갱킹 계속 각보고 있는데요. 이거 강 날카로운데요.
강 날카로운데요? 지금입니다. 와 그냥 전멸 소모시켰고 네. 이렇게 되면 와디드도 야난 데미지 너무 아파요. 와디드가 이거 못 삼켜줬어요. 네 우리 썩스는 살았고요. 갈리오 떨어져요. 이거는 실수가 아닌가. 삼켜줄 시간 충분했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안 됐고 야난 스펠 다 쓰고 죽어버렸습니다. 여기 난리 났는데요 지금. 와 중요한 바텀인데 그러면서 상당히 쓰라리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탑이라도 잡자. 자, 여기서 뭔가 해줘야 돼요. 반드시 해내야 돼요. 피해 없이 잡아내야 돼. 근데 사이온 눈치 빠르면 도망가면 되죠. 이렇게 잘 막았어요. 예, 길 잘 막았고. 아 근데 이러면 데미지가 안 되죠. 그래도 그래도 한 번 더 맞추면 와 퍽즈 스킬 다 맞추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이러면 피해 없이 탑 잘 잡아냈습니다. G2 바텀은 어차피 진탐 캔치잖아요. 이 둘은 미니언 클리어 잘하고 맵 넓게 써주면 돼요. 탑과 미드가 잘 커서 스플릿 푸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예. 이 장면 다시 보신다면 일단 쿨이었네요. 아 그랬군요. 예. 화면에 잡히기 전에 이미 스킬이 쿨타임이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야난을 먼저 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각이 아닌가 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저렇게 지보성키가 빠져있다면은 올바른 판단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야난이 전멸을 사용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만 네. 끝끝내 붙잡혀서 죽게 되었고요. 그렇죠. 지금 피드에 약간의 렉이 발생을 했고 자 이어지는 탑 갱킹 장면이었죠. 벅지가 정말 깔끔한 스킬샷을 보여주면서 잡아냈죠. 네. 완벽한 딜 계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경기 자 미드 쪽 지금 킬도 챙기고 온 벅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앵글로 보여주네요. 네. 이렇게 마무리. 일단 저희가 받고 있는 피드에 좀 렉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시청하신 분들에게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좀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자 일단 얘기해 주신 대로 바텀에서 손해를 분명히 봤습니다만 탑에서 좀 메꿔주면서 미드탑이 이대로 경기를 좀 G2가 풀어나간다면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텀에서 킬을 내준 G2지만 정작 원거리 딜러 간의 레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고 있어요. 네. 그래도 큰 문제 아니에요. G2 지금 괜찮아요. 네, 딜 교환은 더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스플라이스가 방금처럼 한 번 더 유효타 만들어낸다면 네. 이제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긴 하죠. 그리고 지금 전멸과 회복 모두 없는 야난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퍽즈와 양코스까지 와서 바텀 타워 공략 중이죠. 압박 강하게 정말 잘해주는데요. 네, 리스키? 자 과감하게 들어왔습니다. 두 발 들어갔지만 여기까지. 자 일단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바텀 포탑에 추가적인 데미지가 더 들어오지 않도록 해줬어요. 이렇게만 해줘도 G2가 일단 또다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바텀에서도 원거리 딜러 간의 CS가 20개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예. 방금 전에도 라인을 밀어넣고 합류하다 보니까 코베가 CS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지금 바텀뿐만이 아니라 탑 그리고 미드 모든 라인에서 그 CS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탑은 좀 심하게 벌어져 있네요. 예. 이거 일단 G2가 의도하는 그 131 운영 이대로 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퍽즈가 위아래로 너무 자연스럽게 다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이런 그림 나오는 것 자체가 G2가 너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자 위치 알아요. 자 퍽즈 요런 식으로 빠지면 되죠. 이걸 다시 들어갔어요? 이걸 다시 들어가서 아트록 쏘니까. 예 하지만 왜 더 이상 들어가진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패기가 대단하네요. 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돌아오는 원더 선수입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는 지금 G2의 경력이 나오고 있죠. 와 뭐 그냥 유럽의 패왕은 G2거든요. 어마어마했어요. 예.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니게 되었죠. 그게 좀 G2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죠. 예. 근데 아직 올해 안 끝났어요. 그렇죠. 이대로 만약 롤드컵 진출한다면 또 몰라요. 예. 바텀. 자, 커튼 콜로 몸으로 일부러 막아주죠, 미니언. 야난. 그러면서 와디드 있게 되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가고요. 네. 이렇게 삼켜주면 큰 문제 없습니다. 미드 퍽즈. 자, 그리고 미드 탑 쪽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령도 G2가 챙겨갈 수 있는 거죠.
지금 1세트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끌고 가는 G2가 되고 있습니다. 1세트는 아까 이 전령에서도 G2가 손해를 봤었거든요. 일단 옆에 폭지가 대기하고 있었고 뭐 제어와드는 바로 지워졌네요. 자연스럽게 귀환하고 있는 폭즈. 일단 이번 세트는 확실하게 G2가 초반에 경기를 리드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스플라이스가 이제 슬슬 다시금 한번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히긴 입혀야 되거든요. 이대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탑의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심합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 게 스플라이스는 바텀 쪽인 것 같거든요. 니스키도 아래쪽으로 지금 무빙을 계속 하고 있고 뭐 당장 썩스는 탑 쪽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양코스가 바꿔 말하면은 GT 입장에서도 바텀 노릴 게 뻔하기 때문에 양코스가 바텀 위주의 동선을 짜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이 일단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드 살짝 들기환. 오, 들어왔는데 와 폭주 개인기. 와 뭐 그냥 날라댕기네요. 네. 야 뭐 숙련도가 엄청난데요. 진짜 닌자 같았죠. 예. 자, 그러면서 뭐 위기도 피했고 근데 이거 지금 들어왔죠 폭주. 아 절대 은신. 네.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치사하네요. 아. 결과적으로는 뭐 거리 도발 거리에도 안 닿았고 탄성 주목도 안 맞았다 보니까 그냥 빠져나와 버리게 됐어요. 벅지 게임 정말 잘합니다. 네. 상대방이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당하기 싫어하는 플레이라면 잘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죠. 지금 갈리오와 자크를 상대로 2대1로 말 그대로 농락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럼 다성적 전력을 소환하면서 이제 빠르게 프로탑 제거해준 G2. 근데 여기서 G2 만약에 손해보면 퍽즈가 재미봐봤자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다 와요. 일단 5대5예요. 네. 일단 예. 아칼린 좀 멀어요. 자, 두발 들어갔고. 멀고요. 와, 이렇게 되면 아칼리가 안 오는 게 이득이죠. 스플라이스 자연스럽게 손에 누적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따라가서. 네. 한 스텝 더 밟습니다. 와디드 정말 있죠? 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고요. 바운스! 와! 도발 대박! 와! 야 이러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G2가 한타를. 근데 G2가 두 명밖에 안 죽었어요. 2대1 교환이면 충분하죠? 이렇게 이쁘게 들어갔는데 두 명밖에 죽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아칼리가 미드타워 공략에 성공했다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전멸! 자 회복까지 쓰면서 부랴부랴 빠집니다. 잠깐 망치겠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도 타워까지 밀어내진 못했네요. 퍽즈가 한동안 때렸는데 이거를 킬 견적을 부려하나요? 그렇죠. 예. 오도함대도 혼자가 아니니까 오도함대도 나가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예. 감정 컨트롤 잘해야 돼요. 흥분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예, 뒤에 카싱 아니 오도함대 너무 신냈네요. 점점 망하고 있습니다. 예. 라인전부터 지금 계속 고생하고 있었는데 미드에서 또 이렇게 데스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G2 입장에서는 이게 왼떡이야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오도함내도 퍽즈한테 쌓인 거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누울 자리를 보고 이렇게 발을 뻗어야 되는데 탑쪽 한번 삼켜주고요. 얍! 연계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예. 그 사이에 미드 쪽에서는 포탑 밀어준 퍽즈입니다. 아칼리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어요 계속. 네, 견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느새 2킬이나 챙겼고요. 또 그 사이에 탑쪽 포탑과 G2가 밀어냅니다. 와 이거 G2의 의도대로 게임이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자 바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썰스의 2차 이니시에이팅이 정말 예술이었거든요. 이보다 이쁘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 진짜 완벽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도발까지 들어가고 거기다가 뭐 다같이 점사하는 완벽한 구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둘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스카너와 탐켄치 죽은 것도 제일 가격이 낮은 둘이에요. 야 지금 뭐 딜그래프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다 잡지 못했다 보니까 얘기해 주신 대로 예. G2가 넘길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트록스건 아칼리건 막아내셨어. 후배? 이거는 무리죠. 이건 예. 무리죠. 어떻게도 안 되죠. 맞아요. 전멸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와 그대로 질리언까지. 자 이제 갈려 떨어집니다. 아 박즈 날아다니 오 예 잡아냈네요. 예. 그러면서 결국 바텀에서, 본인은 살아나왔어요. 바텀에서 탱커들에서 아트록스 때리고 있죠. 예 그래서 마무리를 할 수 있나요? 아트록스 빠져나갔죠. 예. 와 원더 개인기. 와 이번 세트는 벌써부터 견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G2가 1-3-1하게 너무 좋은 조건을 다 충족시켰어요. 예. 사이드 도는 챔피언들이 너무 잘 컸고 원그리딜러 간의 차이도 차이가 나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반대로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최악의 구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지만 않으면 됐는데 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일단은 계속 휘둘리는 상황 밖에 지금은 맞이할 수 없습니다. 스플라이스 입장에서 견적이 안 나와요. 일단 스플라이스가 막아내기 위해서 기본 조건은 적어도 두 명이 가면 한 명 정도는 잡아낼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을 보유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아트록스는 둘 가도 못 잡아내죠. 그렇죠. 아칼리는 둘이 가면 다 죽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날개들을 지금 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3켄체의 심의 통로를 활용한 센스 있는 갈라내기였죠. 그러면서 한 명만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코베에 이어서 카신까지 두 명을 잡아내는 G2가 됐습니다. 그렇죠. 도와주러 오는 카신까지 얀코스가 날렵하게 낚아채왔네요. 네. 자, 퍽즈. 오, 여길 들어가는 건 좀 무리죠. 제가 세 명이나 있기 때문에. 자, 천천히 라인 클리어하면서 일단은 버텨줘야 되겠고.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인원이 과투자가 돼 있으면 반대편에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래곤 챙기고 미드 쪽을 경유해서 옮기고 있는 G2 스포츠입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G2 입장에서. 아 G2가 스플라이스 입장에서. 아, 정말 네. 어떻게 할 게 없어요. 지금 당장 갈리오가 어느 라인 도와준다 해도 제가 봤을 때 잘못 도와주면 갈리오도 죽거든요. 일단 스플라이스가 지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딜이 없다는 거예요. 노딜 조합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원딜 캐리 메타를 이제 원딜 캐리 조합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원딜이 못 컸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남은 건 탱커들인데 심지어 탱커들조차 못 컸습니다. 말랑말랑해요. 네. 이러면 결국 지금 딜도 안 되고 탱도 안 되는 스플라이스의 조합이라는 거네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남은 게 CC밖에 없죠. 네. 근데 CC만으로 지금 G2를 제압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들어왔죠? 널스! 자, 바운스! CC는 진짜 화려해요. 네. 그냥 체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CC는 아니, 정말 완벽하게 들어가거든요? 반피도 안 빠져요, 근데! 근데 아트록스가 때리는 것만도 못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G2 지금 점점 더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맞은 만큼 체력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흘립니다. 그 사이에 미드 폭지가 이득 보고 있고요. 눈 감았다 뜨니까 타워 데미지가 절반 이하예요 지금 스플라이스. 손해를 누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스플라이스는. 네. 아 퍽즈 여유 넘치네요. 아 뭐 약간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고백? 조심해야죠. 방금 스턴 맞았으면 몰랐겠는데요. 네. 근데 퍽즈가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죽이고 죽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해서 들어가진 않았죠. 근데 지금의 퍽즈는 좀 몸값이 비싸거든요. 근데 방금 4레벨 차이였기 때문에 퍽즈가 본능적으로 킬각을 감지했었거든요. 예. 지금도 오? 지금도 킬 견적 내고. 하지만 카싱은 질리언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었네요. 네. 일단은 두 번 죽여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뒤쪽으로 빠지는 퍽즈. 또 아래쪽에 PIP로 아까 전에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죠. 슬라이스가 멋지게 CC를 넣었지만 계속 짚어주시는 그 부분. 아하. 야 이게 그냥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예. 아니 툭 맞았는데 엉 하고 지금 데미지가 들어오니까 놀라야죠. 지금 아트록스의 검이 지금 그냥 롱소드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거의 엑스칼리버급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엑스칼리버 주인 캡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유럽 제일 검 캡스거든요. 뭐 잘 빌려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플라이트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골드 무려 7,000골드 차이가 나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계속 버텨가지고 결국 성장을 한다면 그렇죠. 네. 성장한다면 몰라요. 문제는 이제 반 왔거든요. 앞으로 20분 더 버틸 수 있냐 없냐예요. 타격을 더 이상 입지 않고. 네. 와 얘기를 들으니까 반응할까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네요.
일단 오드암네가 와서 마터쪽 포탑은 최대한 지켜주고 있습니다. 1차 포탑까지는 굉장히 G2가 쉽게 밀었는데 2차부터는 스플라이스가 끔떡지게 버티고 있어요. 정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버텨지는 게 원래 말이 안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버티고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퍽지 쪽에서건 원더 쪽에서건 뚫릴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한 곳에 구멍이 난다면 다른 곳도 연이어서 뚫릴 겁니다. 그 정도의 격차예요 지금. 이거는 무조건 탐켄치 봐야 돼요. 그쵸? 지금 탐켄치 예. 바텀 가죠. 아, 자 이걸 노린다. 못 죽여도 돼요. 타워 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압박 넣어주면서 상대 네. 스킬 깨주고 어. 오. 와. 타워. 이거 밀겠는데요. 헉주? 어,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헉주? 오, 네. 헉주? 와. 그리고 빠져 나오면 되는 거죠 뭐. 절대 은신이기 때문에 예. 배짱이 두둑하네요. 와. 자 카리란 챔피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 퍽츠입니다. 미드부터 체력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곧 있으면 밀릴 것 같고요. 일단 미드는 포기했죠 스플라이스. 밀렸습니다. 바텀도 그렇고 탑도 그렇고 타워 데미지가 절반 이하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스플라이스.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미드가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사이드에 있는 2차 포탑은 점점 더 지켜내기 어렵고 결국 밀릴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스플라이스는 그 다음을 또 그려봐야 돼요. 2차가 다 밀리고 난 뒤에 바론을 내주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바론을 막아내는 것이 베스트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막으러 가다가 죽음 끝나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리고 지금은 격차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막으러 가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대로 바론을 못 먹게 하는 것보단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네요. 자 일단은 G2가 잠깐 정비하는 사이에 앞쪽으로 나와서 천천히 시야부터 확보하고 있는 스플라이스입니다. 스플라이스 아예 희망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 크면 희망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솔직히 대화가 안 됩니다만 네. 이제 15분 정도 4분 정도 더 버텼네요. 15분 정도만 더 버티면 예. 모릅니다. 그렇죠. 그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뒤에 질련이 있다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다가 예.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폭딜 맞고 쓰러지면 질련이 못 살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 자, 근데 탄성 주먹 지금 연기할 대상이 없어요. 아, 잘 빠져나가네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바텀 2차 타워. 아, 결국 의도한 타워까지 쭉쭉 밀어내고 있는 G2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저 2차 포탑을 모두 밀면 얘기해 주신 대로 바론 쪽 두드릴 겁니다 G2. 자 슬라이스는 하나의 위기를 넘어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지금 다음 스텝이 계속 준비되어 있는 G2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최대한 늦게 진행하게 막아주면서 스플라이스 본인들의 플레이 해내야 되는 거고 그 핵심은 자야의 성장입니다. 자야 4코어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 아직 멀었네요. 솔직히 지금 상황이면 4코어가 아니라 5코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아예 자야 풀템까지. 4코어면 G2는 예. 풀템일 수도 있거든요. 저 그게 문제죠. 그리고 상대하는 지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세 번째 코어템까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딜이 비교가 안 돼요.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슬슬 미드에 모여서 웨이브 정리하고 또 정글 시야 잡고 이제 바로 납박 들어갈 G2일 텐데요. 스플라이스 포기하지 않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웨이브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코베가 위치하고 있고 G2는 천천히 정글부터 시야를 잡고 있죠. 자, 스턴을 넣어주긴 했지만 미드 질리언이 아닌 서포트 질리언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좀 크게 들어오지 아, 치죠, 않습니다. 치죠. 바론 치죠 G2. 예. 여유가 있어요 지금. 슬라이스 입장에서는 저 바론을 눈 뜨고 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스틸을 노려보는 정도인데 여기서 그래도 스플라이스가 연기 잘해야죠. 막으러 가는 척 아닌 척 반복하면서 G2가 바론을 늦게 먹게 만들어야 돼요. G2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바론 판단 늦어가지고 진 경기 몇 번 있거든요. 어, 맞습니다. 어 너무 세고 와! 그냥 아니 이거는 왜? 심한데요? 그러게 그냥 녹여버렸어요. 저렇게서는 어떻게 해요? 못하죠 어떻게 하면 저거를. 와 그냥 전멸까지 쓰면서 부랴부랴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미드 억제기 포탑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와 공중에서 낚아채면서 네. CC는 좋아요. CC는 좋아요. 자 그래서 마무리 딜, 봐야죠. 마무리 딜, 봐야죠. 마무리 딜, 마무리 딜. 와디드 네, 잡아냈고요. 원더는 살아나갔네요. 네.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습니다 G2. 자, 스플라이스도 분명 데미지가 있었습니다만 G2에게도 한방 넣어주긴 했어요. 포탑 데미지가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 밀리진 않았고 탑도 파괴되지 않았고 바론도 G2가 지금 당장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스플라이스가 잘 버티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장면은 정말 대박이네요. 6레벨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진짜 저 체력이 바로 터질 거라고 계산 못하거든요. 네. 아니 무결 처형 없이 그냥 총검과 함께 하는 데미지로 끝내버렸어요. 이어지는 미드 여기. 여기서 양코스의 대응이 정말 좋았습니다만 1차 이니시 이후에도 2차 이니시도 있었던 거죠. 사이온이 그대로 진입을 해주면서 그대로 알류와 연계적 CC 연계를 보여줘서 상대방을 하나라도 잡아내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 스플라이스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원더의 전멸까지 빼놨기 때문에 조금이지만 숨 돌릴 수 있는 스플라이스가 됐네요. 아, 아까는 뭐 거의 8000골드 차이였는데 이제는 10000골드 차이까지 거의 벌어져 있습니다. 자, 슬슬 G2 다시 시야 관리하면서 바론 압박 넣으려고 할 텐데요. 바텀의 아트록스. 어, 이거. 왜 폭저 앞에서는 누구나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겸손해져야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네,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럴 때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원더, 바닥을. 원더! 오! 아, 강 너무 좋은데요? 강 너무 좋은데요? 예, 그리고 위쪽에서는 폭지가 팀원들이 묶어놓고 있어요! 폭주! 와. 니스키 죽었고 커튼콜 열었죠. 플라이스 이대로 경기 끝나겠는데요. 네, 지금 쓸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크는 일단 뭐 당장 순간 이동으로 조금 보호해주지만 그게 끝이에요. 그렇죠, 어림없죠. 네. 원더는 살아있고 미드 억제기 포탑은 물론 억제기까지 당연히 이어지는 그림입니다. 어, 근데 진짜 여기서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론으로 가네요. 그렇네요. 이게 본진 앞에서 잡았기 때문에 쌍둥이 한번 노려볼 만했다고 생각했는데 최대한 안전한 플레이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플라이스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이죠. 아직 갈리오랑 자크 부활 시간 한참 남았는데 경기 안 끝났으면 기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다음 스텝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밀린 억제기가 미드기 때문에 라인 관리하기에도 다른 라인보다는 좀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서 바론 버프 G2가 가져갑니다. 플라이스가 당장 안 끝난 건 다행이었습니다만 피해가 크기는 해요. 다시 보시죠. 일단 포위하는 전략이 너무 좋았죠. 그대로 앞에 나와있는 상대방의 탑과 미드를 압박해주면서 그 사이에 퍽주는 개인기로 위에서 또다시 키를 내주었고요. 네. 위아래로 동시에 넘어진 스플라이스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 쪽 버틸 수 없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스펙 차이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물리고 시작하면 어떻게 해도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게임이 끝나진 않았지만 바로 버프까지 챙긴 G2 스포츠가 됐고 더 위력적으로 더 세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플레이죠. 네. 자, 위쪽 웨이브는 퍽즈가 봐주고 있고 아래쪽은 아트록스.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는 지금 G2 스포츠예요. 일단은 저 포탑까지 당연히 내줘야 되겠고 이제 본진에서 어떻게 막느냐가 지금 스플라이스의 문제거든요. 자, 각종 밀리면서 골드는 14000골드 차이입니다. 스플라이스 입장에서는 이대로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다 밀려요. 결국 나가서 싸움을 걸어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데 아, 이거 아칼리 먼저 못 잡으면 어떻게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안쪽으로 쭉 들어와요. 고사함대 데미지 많이 들어옵니다. 타워는 순식간에 거의 다 부서졌고요. 그동안에 탑에서 아칼리가 밀어내고 있죠. 아, 네, 그게 문제네요. 어, 갈리오 노려보나요? 우와, 데미지! 우와, 잠깐만요, 갈리오! 죽을 뻔했어요, 방금. 네, 위험했죠? 이렇게 되면 탑쪽 옥제기도 밀리는 거고 바텀쪽 옥제기도 위험해지는 거예요. 다 밀리면 못 막아내겠죠. 그렇죠,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커튼콜은 일단 오, 오도암네가 몸으로 맞아주고 있고요. 오도암네 위험해요. 오도암네! 아, 이거 버틸 수 있나요? 오도암네! 아, 당장은 빠졌습니다. 어, 저만 데미지로! 와, 5월 들어갔어요! 저걸 사네요. 그런데 이니시에이팅 벼락 갔습니다. 네, 그리고 죽은 게 코베예요. 한타 끝났죠. 네,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스플라이스입니다. 자, 그 CC 연계는 아까부터 굉장히 이뻐요. 네, 근데 그 다음 딜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쭉 챔피언들 쓰러지고 있는 스플라이스입니다. 야석스 잡히고 미니언 웨이브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 쌍둥이 포탑은 물론 넥서스까지 그대로 밀어낼 수 있는 거죠. 데미지 와, 뭐 말도 안 되네요. 자, 그대로 미니언들과 함께 넥서스 때리면 경기 마무리 지는 겁니다. 파괴되네요. GG. 야, G2 1세트 패배하면서 야 이거 2세트 어떻게 해야 되지라 걱정이 들었는데 야 뭐 저 혼자의 걱정이었네요. 그냥 이렇게 멋지게 스플라이스를 제압해버립니다. 턱즈의 경기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확실히 이번 세트 아칼리는 하이라이트 장면만 몇 개씩 뽑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멋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맞아요. 게임을 그냥 지배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탑에서 원더의 아트록스도 상대 오도함대를 압도했고 결국 스플릿 조합을 가져온 G2 스포츠가 라인전에부터 격차를 벌려내면서 경기를 승리로 만들어냈네요. 야 이거 스플라이스 2세트까지 잡고 3대0 그림 그리고 있었을 텐데 제동이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렇죠. G2가 최근 보여준 경기 중에 가장 완벽한 예전의 G2가 떠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퍽즈의 개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라인이 전부 다 상대방 라이너를 1대1로 개인 기량으로 앞서 나갔고 그 라인전 스노볼을 바탕으로 경기를 굴린 운영한 그런 경기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G2의 승리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1대1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3세트 G2가 잡을지 스플라이스가 잡을지 잠시 후에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